표지와 메리 친구가 왔는데. 이야. 너 왜 그래, 변성기야? 아, 아니야, 탄환 숙련했어. 어, 그랬구나. 자, 마우야, 오늘은 여기서 세워주세요 할 때 세우다가 무슨 말인지 아니? 금방 들었는데. 뭐였지? 스탑! 이거 뭐지? 스탑! 에이, 컴온! 컴온? 이리와, 이리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자. 말 안 하고 아저씨들이 아줌마도 그냥 손을 이렇게 잡는다. 시도 말도 그냥, 에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에이, 참. 중국어에서 세우다, 스탑을 얘기하는 건 팅이라고 알려줬잖아. 거기다가 에이. 가볍게 한번 뭐뭐 하다 해서 동사 뒤에 이샤 붙여서 팅이샤 라고 어제 알려줬잖아. 에이, 어제가 아니라 5분 전인데. 에이, 여하가 어제라고 좀 해줘. 알았어, 어제, yesterday. 팅이샤. 팅이샤. 어, 팅이샤. 딩이샤. 어, 딩이샤는 말 그대로 한 번만 잠깐 세워주세요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구나. 비디오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도 잠깐만 스탑해주세요 할 때도 딩이샤 써도 되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세워주세요 할 때도 딩이샤 사용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은 라디오 청취하고 있는데 딩이샤 이러면은 DJ가 그냥 말 안 해? 글쎄, 그게 예문이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를 얘기한 거였는데. 잘못 알아들었구나. 일시정지. 어, 일시정지. 맞아. 일시정지가 중국어로 뭐야? 일시정지? 暂时停一下. 그래? 暂时的 잠시야. 그래서 暂时停一下 그럼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뜻이야. 여하간 오늘은 세우다 라는 의미에서 딩이샤,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할 때 짜이쩔 딩이샤 요것만 알면 돼. 알겠지? 우리 동네에서는 잠시 멈춤 이건데. 뭔데? 야, 임마 가만있어 임마. 야, 저거는 알려주고야지. 요즘에 따따불이 없었어. 따따불. 야, 여기야, 신촌 따따불. 아, 이거 택시 다 무시하네. 아, 개념 없는 택시. 아, 번호표 봤어. 아, 1235. 아, 너 죽었어. 아, 여러분, 택시를 잘 탑시다. 요즘에 할증 왔는데 요즘 많이 올랐어요. 알았죠? 밤에는 택시를 차지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요. 바이바이.